마땅 살아난 가참이, 단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다사. 자비로운 세존이시며 번뇌를 다 끊으신 아라한이시며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오늘은 보검스님의 영어로 배우는 불교 7강입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나? 'In this unit, after his enlightenment, the Buddha was in two minds about teaching the Dharma because it's so profound. But he soon realized that there were lots of people like him who also wanted to learn the truth of existence. So he decided to teach. After all, his first and most important teaching was on the Four Noble Truths.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거 핵심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사성제란 거는 이제 고진멸도지요. 고진멸도 사성제. 고진멸도 고 집 멸도 불교의 아주 기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이제 그 진리 법이 뭐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불법을 가르치는데 이제 두 마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존재의 진리를, 존재론, 존재의 진리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진리, 불교에서는 이제 담마라고 그러죠. 담마. 진리를 가르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이거는 불자라면은 이거는 누구나 이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After long rest, the Buddha began to plan what to do in the future. He thought, although the Dharma is deep and will be difficult for most people to understand, there are some who only have a little craving. Such people may be able to accept it. So I should not keep this truth a secret. I should make it known everywhere so that all people can benefit from it.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는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제 성도 하시고 나서 좀 휴식을 취했어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이제 할지 계획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당신께서 이제 깨달은 법이 너무 깊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약간의 그 의욕, 갈망만 있다면은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그 불법을, 담마,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는 이제 부다입니다. 더 부다. 이 진리를 시크릿, 비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곳에 알려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불교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고타마 부다께서 무상 대도를 성취했지만 혼자 그것을 비밀이 간직해버렸다면 불교란 종교는 탄생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결정을 했거든. 아, 내가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이런 무상대도를 깨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불교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불교를 좀 공부하고 뭐 수행을 하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그 전법을 해야 돼요. 전법, 포교. 아주 중요합니다. 포교.
The Buddha decided to first teach the Dharma to his five friends who had taken care of him during his 6 years of struggle for enlightenment. The Buddha walked slowly to the deer park in Sarnath, near Varanasi, where they were staying. His five friends were Kondanna, Bhatiya, Wapa, Mahanama, and 아싸지. 그런데 같이 그 6년간 이제 그 거행을 했던 도반들 있죠? 오비구라고 그러죠, 오비구. 그 사람들부터 내가 이제 제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부다가야에서 그 와라나시 사라나트까지는 한 200km 떨어져 있거든, 직선 거리가. 그래서 이제 거기 결정을 하고 거기를 이제 걸어갑니다. 가서 이제 갠지스 강변에 이제 먼저 갔죠. 가니까 거기에는 그 사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비구도 거기 있는 줄 알고 이제 갔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아 저쪽에 그 사라나트로 갔다. 이제 사라나트라는 것은 이제 녹야원이라고 녹야원. 거기 좀 숲이 있고 또 사슴들이 놀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타마 부다는 그 갠지스 강변에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라상 같은 그 도인들이 거기는 많이 모여 있었거든. 뭐 요가도 하고 뭐 별별 말이지. 다양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한 소식을 하고 한수했다는 철인들의 철인들, 슈라마나 유행성들이죠. 그래서 전부 논박을 했어요, 논박을.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야, 고타마 부타의 그 경지가 대단하구나. 이제 그렇게 거기서 벌써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고 이제 그 사라나트로 갔거든요. 바라나시에서 이제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가서 이제 옛날에 같이 그 자기를 돌봐주면서 이제 공부했던 다섯 인자 그 도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When they saw the Buddha, they refused to welcome him, thinking that he was enjoying a sensuous life. However, as the Buddha walked closer to them, they were attracted by his calm look.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 부처님을 이제 보았을 때, 멀리서 이렇게 걸어온 걸 보고서, 아, 이 양반이 상당히 그 감각적인 삶을 즐기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고도의 어떤 그 고차원적인 수행을 이제 포기하고 그냥 뭐 약간 좀 쾌락적인 생활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고서 만나고 싶지 않았죠. 이제 말이죠. 처음에는 환영을 안 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이 가깝게 이제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그 얼굴이 아주 차분하고 말이지. 그 도인의 어떤 그 기풍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They finally agreed to sit down and listen to him. Then, for the first time, the Buddha taught the Dharma or the Four Noble Truths to his five friends, known as the turning of the wheel of the Dharma.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마침내 앉아서 그 말을 이제 듣기로 한 거죠. 아, 이 양반이 뭘 깨달았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 이제 처음으로 부처님은 그 전법륜으로 알려진 법륜의 전법륜으로 알려진 진리를 이제 다섯 명 친구에게 진리와 이제 그 사성제의 이제 진리를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고진멸도, 고진멸도 이건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가장 그 기본 기초 진리가 이제 사성제거든요. 사성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인도 보드가야에서 성도를 하시고 한참 이제 거기서 이제 조용히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내가 이 무상 대도를 나 혼자 아, 조용히 간직하면서 이제 지낼 거냐, 아니면은
그 세상에 내가 선포해서 이걸 알릴 거냐 고민하시다가 이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거기서 사라나트 녹양으로 이제 가실 거고 가셔서 갠지스 강변에서 이제 도인들을 만나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그 사람들 다 격파를 했어. 그 잘못된 어떤 사견 같은 것을 격파를 하고 논박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녹양원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초전법륜을 한 겁니다. 초전법륜. 그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Very meaningful. 아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고타마 부타께서 그 법을 펴지 않았다면은 불교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성제 법문을 제일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교의 역사는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은 이제 부처님께 법을 청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모, 나모랑 귀의한다는 얘기고. 타사, 타사는 그분이에요. 바가왓도, 바가왓도라는 거는 이제 아주 그 자배로운, 자비로운 고귀하신 분이 고귀하신 분. 그러니까 세존이지, 세존. 바가왓도. 바가완이라고도 그래요. 산스크리트는 바가완.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하또, 아라한이라고, 아라한. 아란이라는 것은 무학이라고 그랬죠. 무학. 더 이상 수행할 것이, 닦을 것이 없는 분, 무학. 이걸 이제 아라한이라고, 아라한. 우리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있죠. 무학. 번뇌를 다 끊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분을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아라한. 그 다음에 이제 삼마, 삼부따사. 삼마란 거는 바르다는 얘기예요. 바르다. 삼마 삼붓다라는 거는 정각이 정정각 정각자의 정각자 깨달을 각자 바로 깨달은 분 바로 깨달은 분에게 나는 이제 귀합니다 이렇게 하고 항상 이제 세 번 하는 거거든요 나모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사 나모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그래서 대승불교나 태베트불교에서는 이 전통이 이제 사라졌지만은 남방불교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의 그 상자부 불교권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그 찬팅을 합니다 리사이팅이라고 그래요 리사이팅. 나모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이것이 아주 스님들이나 일반 제가 불자들이 입에 아주 올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비로운 세존 또 아라한이시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 나는 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부당 살아난 가차미, 담망 살아난 가차, 상강 살아난 가차, 부당 살아난 가차미라고 하는 것은 귀의 불이에요. 귀의 불, 예? 부처님께 귀한다. 그 불은 어떤 불이죠? 아까 지금 얘기했죠. 예. 세존이시고 아라한이시며. 정각을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런 부처님께 귀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귀의 법 담망사라는 가참 이거는 이제 법의 법 귀의 법 귀의 법 법이라는 거는 이제 담마를 얘기해 담마 다르마 우리 대승권에서는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 상자부 빨리어르는 담마, 법이지 법. 불교의 법, 진리를 이제 담마라고.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그 담마에 대해서 이제 귀한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 제자랄지 또 우리 뭐
대승불교, 티베트불교에서 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부처님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큰 스님들의 가르침도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이제 상강 살아난 가차니 귀의 승이요, 귀의 승. 이 승이라는 거는 승가를 의미해, 승가. 승가. 승가를 상가라고 해요, 상가. 커뮤니티, 공동체. 이 상가라고 하는 것은 출가, 재가 뭐할 것도 없이 모든 그 스님들, 남자 스님, 여자 스님도 재가에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뭐할 것도 없이 뭐 사찰 도량 있지 않습니까? 도량이랄지 모든 어떤 그 불교의 그뭐 승보라고 그래, 승보. 그런 것을 승가라고 그래, 승가. 승가 공동체. 우리 불자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 사찰이랄지 또 우리 같은 어떤 뭐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승가예요. 승가 공동체예요. 거기에 나는 귀의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게 기인한 게 아닙니다. 승이라는 거는 상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세 가지를 불법승 당연히 우리 불자라면은 부처님,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모든 스승들의 가르침.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 그 커뮤니티, 소사이티 말이에요. 부디스 소사이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승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공동체는 민주적으로 모든 그 대중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옛날 이제 절에 보면은 그 대중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대중공사. 그런 것이 이제 회의예요. 회의. 컨퍼런스란 말이에요. 컨퍼런스. 같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문화와 그런 전통이 이제 갈수록 이것이 없어지고 어떤 그 소수의 소수 의견이 지배하는 그런 그 승가 공동체가 되면 안 되죠. 모든 승가 공동체의 소속한 모든 사람들의 어떤 합의된 그런 그 공의에 의해서 승가 공동체는 이제 운영이 돼야 된다. 여기에 의미가 있고 특히 이 상가 커뮤니티, 승가 공동체에 대한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서양불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 승가에 대한 것을 그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해서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해서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대로 그걸 그 이해하고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다시 또 재인식을 하고 특히 승가의 어떤 그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